네, 섬유 의복입니다. 요즘 뭐 저와 다 비슷하시지 않을까요?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보게 되면 밖을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새로운 옷도 보고 싶고요. 네. 네, 화장도 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네. 최근에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새로 구매한 의류고 여기에 따라서 뭐 투자 자체는 이제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섬유 의복에 대한 것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라든지 재고 축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의류업황이 현재 업사이클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증권가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미국의 의류 판매율을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의류 판매 증가율 그리고 재고 증가율 간의 괴리가 10.3%포인트까지 좀 확충이 되면서 재고 확충에 대한 방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경색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주요 바이어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1분기에 국내 업체들을 통해서 이 주문량을 늘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리오프닝에 따른 의류 수요 확대 당연히 기대가 되고 앞으로 신규 브랜드 런칭이라든지 국내 OEM 공장들이 수주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래 성장 동력이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OEM 업체들이 최대 전방 시장인 미국의 소매 의류 회전율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재고율이 현재 일시적으로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이 공급망에 대한 어떤 심화가 지속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발생을 한 것 같고 이는 역시나 국내 기업들에게는 수주 확대에 대한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일수록 수혜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 의류 업체들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했을 때 국내 의류 업체들, 섬유 업체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북미나 유럽 지역의 의류를 수출하고 있는 OEM 업체들 매출 대부분이 1분기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잘 발표가 됐고요. 이제 이로 인한 이유들을 보시면 북미라든지 서구권 업체들이 재고량 확보를 조금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경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 물량 확보에 나선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시아 시장이 올해 의류 성장률이 4%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서구권 의류 시장의 예상 성장률은 2배 이상인 1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국내 섬유나 의류 업계 중에서도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 쪽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까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섬유 의복 이쪽이 최근 들어서 약간의 상승 추세를 보여주긴 하지만 많이 눌리기도 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종목별로 옥석을 가리는 시장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이유들이 뭔가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터너라운드는 아직 생겨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중국의 봉쇄 조치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중국이나 아시아권의 수출 비중이 조금 높은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주가의 어떤 빛을 받지 못하고 있고 미국 쪽이라든지 서구권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 높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이제 거래량을 동반해서 조금 실적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금 종목을 보시게 되면 한세실업과 삼성물산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세실업이 먼저 매출 비중의 85% 이상이 현재 미국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욱 실적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미국의 소매 의류 판매 수량이 지난 2월 동기 대비했을 때 13.6% 늘어났습니다. 또 회전율 자체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고율 자체도 늘려야 되는 상황. 이게 구조적으로 한세실업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또 베트남 공장이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브랜드 믹스 개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삼성물산 보시면 이제 삼성물산은 이제 팔방미인이지 않습니까? 뭐 건설이라든지 원자재 수입도 하고 있고 의류 수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방 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산업들을 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패션 부문으로만 봤을 때는 매출은 12.6%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8.9%로 개선이 됐습니다. 온라인 사업의 성장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를 앞세운 이 자사몰 SSF샵 그리고 퀵
배송 서비스들이 국내 시장에 조금 자리를 잡게 되면서 매출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삼성물산은 온라인 매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고 사업 구조 개선 노력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들 빈폴이라든지 스파 브랜드 등에 대한 어떤 상품력도 강화를 시키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업부가 현재 전방산업에서 매출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1분기 영업이익의 90%가 수입 브랜드에서 창출이 된 것으로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명품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 니치 향수에 대한 어떤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딥티크라든지 바이레도 등이 신세계를 통해서 수입이 되고 있고 셀린느나 아르마니 등의 럭셔리 브랜드들도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계 종목들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네,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이 중에서 최선호주를 꼽아볼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한세시럽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한세시럽 네.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예, 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장에서 이 종목 보합권입니다. 그럼 기관의 수급력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차트 보시게 되면 저점을 조금 높여주면서 주가가 지지하는 예. 모습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평선 배열들 아직 완벽하게 정배열은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조금 좋은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제 정배열 흐름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추천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은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21평선 아래로 봉들이 있기 때문에 밴드를 조금 설정을 해드리고 매수가는 24,000원부터 26,000원까지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현재 34,000원입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4만 원대 상방으로 열려있긴 한데 1차적인 매물대가 조금 소화가 되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한세실업 양매수가 붙어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약보합권 흐름입니다만 목표가는 34,000원으로 1차적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